지금은 믿음이가 불안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의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 불안이 많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거든요.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 저희 셋이서 믿음이 한번 바꿔보죠.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컨텐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설쌤이 다시 간다 네 번째인데 여기는 제 사무실이자 진료실이라서 다시 간다가 아니라 오십니다. 세나게 나왔던 제가 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좋으신 젊은 부부고 유기견을 입양하셨다가 입양한 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 아이가 탈출을 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밖에 살던 아이 다 커서 데리고 오게 되면 가족들과 신뢰감이 쌓이기 전까지는 강아지들 입장에서 납치당한 거예요. 근데 너무 섣부르게 산책을 나가게 되면 납치당한 줄 알고 있는 개들은 탈출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탈출을 했었고 보호자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시 찾아서 집이 강남역 쪽인데 양재천이 있는 데서 되게 먼 곳에서 찾아내서 다시 힘들게 구조를 한 다음에 저를 찾으셨었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처방이 산책하지 말아라, 보호자랑 친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신뢰감이 쌓여야지만 밖에서 무서운 거 있어도 참고 보호자를 믿고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5개월이 흐른 거죠. 그 도중에 정말 많은 연락과 약물 처방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꾸준히 알려드렸고 믿음이가 드디어 보호자분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걱정되고 떨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믿음이 너 표정 그래도 괜찮다. 아, 예전보다 표정 훨씬 좋은데? 눈빛이나 몸 떠는 건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요. 우선 여기 앉아보세요. 네, 새나게 나오셨던 믿음이 보호자분들이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분들. 전 요즘 이렇게 젊은 부부분들이 시골잡부종 아이들 입양해서 키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막 더 아기 때부터 키우고 싶고 막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두 분을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고 처음에 구조했다가 도망을 갔었고 다시 구조해온 이후에도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사실 새나게 끝난 이후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연락을 안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꾸준히 연락하시면서 불안 낮춰주는 약 처방도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서 산책도 제가 꼭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다 해드리면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두 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믿음이 잃어버린 이후로 첫 산책. 그때 촬영을 했을 때가 한 몇 월이었죠? 1월. 5개월 동안 지금 산책을 안 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예전에 산책을 하려다가 탈출을 했고 다시 데리고 오는데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산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사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도구를 잘 써야 돼요. 일반적인 하이스들이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듯이 애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쏙 하고 빠져버려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좀 특수한 하이스들을 준비했어요. 하나가 혹시라도 빠지더라도 다른 게 보완해줄 수 있도록 두 개를 같이 쓸 거고 마팅게일 칼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늘어져 있다가 당겨지면 쪼여져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얘도 원리가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벌어져 있다가 당기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몸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앞에서 당기든 뒤에서 당기든 벗겨지지 않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하고 연습을 할 건데 하루 만에 적응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때처럼 도망가고 싶어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의 목표는 하네스와 칼라를 하고 나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신이 있으면 또 똑같이 꾸준히 밖에 나와서 산책하면서 적응하고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안전도를 좀 테스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해보실 거예요. 저희 옥상이 펜스가 쫙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도 숨을 공간이 없거든요. 바깥에서 했을 땐 예전처럼 혹시라도 풀려버리면 또 다시 구조를 해야 되는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펜스 쳐져 있는 공간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피팅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혹시라도 잘 안 맞으면 오늘 이걸로도 못 할 수도 있는데 몸무게 그때 여쭤보고 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나오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치, 안 나오지. 그리고 산책할 때 이 캔넬 당분간 좀 들고 다녀야 돼요. 1층까지 네 캔넬로 가서 하고 너무 불안해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연습들 좀 할 거예요. 믿음아 한번 나와볼까? 미안해.
나쁜 역할은 내가 할게. 아이고, 미안해. 아유, 알았어, 알았어. 어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어이, 무서워. 로건이 도와주세요. 자, 괜찮아요. 좀만 차분하게 하자. 집에서는 훨씬 더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우선은 이 실내에서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잡아당겼을 때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안 빠질 거야. 이게 가장 안전한 줄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때 더 괜찮았었으니까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볼 거예요. 같이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가시죠. 미리 우선은 이 옆이 조금 더 좁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이 풀냄새, 그렇지? 풀냄새 엄청 오랜만이지. 나온다. 자기가 나온다. 자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오히려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일부러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진짜 심한 애들은 공항이 와서 무조건 팔려고 하고 저런 구석으로 가려고 하고 아마 예전에 그랬을걸요? 그래서 바로 풀려버리고 한번 저쪽으로 나가볼게요. 이제 지금 그냥 믿음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어요. 단 제가 막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않고 줄이 당겨지는 느낌은 계속 받게, 방향은 그대로 따라가 주되 끌려가진 않는 정도로. 우리가 하네스 연습을 사실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믿음이 보호자님은 제가 부탁하면 다 하시기 때문에 거실에서 한 달 정도 이걸 연습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 좀 받아봐야 되냐면 잡아당기는 느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아이들이 보통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냐면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많이 괜찮아요. 계속 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정면에서 왜 따라오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내가 땡겼을 때 나한테 안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줄이 풀리나 안 풀리나로 보는데 날 따라와. 자, 줄 한번 잡아보실게요. 이렇게만 안 쫓아다니면 돼요. 팔이 안 떨어지면 안 쫓아가요. 팔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팔을 의도적으로 옆구리에 붙이고 있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몸이 같이 가게 돼요. 엄마랑 하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삥 돌아볼게요. 저 옆에서 쫓아갈 테니까요. 어머, 뭐야? 어머, 뭐야? 너무 이쁜데? 쳐다보면서 가는데? 저랑 할 때랑 다른데요? 훨씬 다르게 다르다. 네, 저는 무서운 거예요. 저랑 할 때랑 달라. 제발. 제가 무서웠던 거예요. 두 분이랑은 이제 완벽히 가족의 느낌이 있고 엄마가 잡으니까 훨씬 침착하고 냄새도 맡고 더 즐겨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뭘 좀 연습하면 좋냐면 우리가 도시에서 산책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비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옆에 이렇게 지나다녀 볼 거예요. 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공황은 없어요. 자, 미션 하나 드려볼게요. 로건 선생님이 제 오른쪽에, 진 선생님이 제 왼쪽에 지그재그로 저희 사람들 사이에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어. 네. 땡겨서 여기로 오세요. 네. 먼저 가세요. 그러면 올 거예요. 옳지. 옳지. 좋아요, 좋아요. 옳지. 너무 좋은데? 아, 나 너무 예상을 못한 상황인데? 우리 남자 보호자님 한번 잡아볼게요. 저랑 우리 엄마의 중간일 것 같긴 한데 엄마 옆에 같이 가주세요. 약간 불안 올라왔어. 좀 다르죠? 엄마를 제일 좋아하네. 그냥 당겨서 가보세요. 따라오게. 네, 당겨도 돼요. 너무 좋은데?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지나다녀 볼게요. 그렇지. 공항 안 와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갑자기 욕심 생기네. 자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볼게요. 여기서 당겨볼 거예요. 이럴 때 항상 빠지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 와. 너무 잘 오네. 이럴 때 이걸 잡아당기면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와요.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갔다 왔잖아요. 아파트가 딱 저렇게 생겼어. 네. 네. 맞아요. 이 동네 환경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위험하긴 한데 이 도시 한 바퀴만 우리 건물 주위 한 바퀴만 저희 트레이너랑 돌아보고 올까. 선생님 믿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도구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서요. 한번 가보죠.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도. 네, 살짝 당겨 보세요. 아, 엘리베이터 잘 타. 전혀 문제 없어. 리듬이 금방 좋아지겠다. 와, 차 진짜 많고 엄청 복잡해요 지금. 끌려가지 마시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발톱 안 깎아도 돼요. 좋아요. 지금이 진짜 좋아요. 와,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보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한 시간만 이렇게 하면 몸 풀리면서 갈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서 무서워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건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은 줄에 당김에 의한 반작용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당기면 반대로 가고 싶어요. 앞에서 당겼을 때가 위험한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앞에서 당기면 앞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지금 점점 그게 괜찮아지고 있어요. 줄에 느슨함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저녁부터 그냥 바로 하세요.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네 템포 맞춰서 이렇게 차 올 때 자극이 발생할 때 멈추지 말고 계속 끌어서 데리고 가주세요. 보호자님의 리더십으로. 오히려 멈추게 되면은 싫어하는 자극이 계속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믿고 따라오면 그 자극에서 빨리 나갈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면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이 바깥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산책에 대한 스킬들을 하나씩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할 때 제일 좋아하는 엄마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튀어나가면 저희가 어떻게든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안 놓칠게요. 네.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네. 모습이고 지금 보호자님 자체도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네. 아까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텐션을 네. 주면서 걸었는데 지금 조금 편안하게 걸어요. 됐어요 이제. 우선 산책 너무 잘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배, 20배 잘했어요. 보통은 정말 처음에 산책 나와서 거의 공황장애급의 불안을 느끼게 되면 줄은 안 풀리고 당겨지고 이런 느낌 싫어서 막 팡팡 튀어요. 아니면 구석으로 가서 무조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냄새도 맡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줄 잡았을 때보다 엄마 아빠가 잡았을 때가 훨씬 잘한다. 이건 지금 두 분에 대한 신뢰감이 잘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못 본 상황에서 청진 트레이너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오토바이를 많이 만났는데 첫 번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다라고 알려줬어요. 첫 번째 오토바이 만났을 때 흠칫했는데 점점 그런 모습이 없다.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 환경에는 적응력이 좋다는 거라서 이제 꾸준히 두 분이서 같이 연습을 하게 되고요. 지금 먹고 있던 약은 그대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산책 더 잘해졌다. 이제 별로 예전 걱정을 안 해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약 줄여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짜 1월 달부터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명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제가 요즘 이 단어 되게 꽂혀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일이 인내심과 책임감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두 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럴 때 이 일을 한 거 수의사로서 또 행동학을 한 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용으로 만든 거 일부러 진짜 조그맣게 만든 거 이건 조금 더 맛있어요. 크기는 큰데. 물 잘 먹어요, 믿음이? 그쵸? 저희 세상에도 물 잘 안 먹는데 이거 타주면 잘 먹거든요?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너무 안 마신다 싶으면 이거 좀 타줘서 물도 좀 주세요. 원래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 나 그날 촬영 되게 일찍 끝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 혹시 산책할 때도 약간 좀 떠는 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 정도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저는 이런 애들 한두 아이 본 게 아니잖아요. 첫 산책인데 이 정도면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너무 잘했어. 걱정 많이 했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특하고요. 산책에 대한 저희가 트라우마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겁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 딱 나갔을 때 반응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좀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신나요. 빨리 가서 산책 가고 싶어요. 아 진짜. 진짜 노래를 불렀어요. 산책 가고 싶어. Yeah.